지금 드림이버 시간입니다. 드림이버. 지금 오늘은요, 텍스트 다루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오늘은. 자, 이제 어저께 했었지만은 오늘 한번더 해보면 웹 문서 환경 설정하기를 할 건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화면에 화면이 이렇게 프로그램 열었을 때 나오는 화면을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화면에 오른쪽에 보면 패널이에요. 그죠? 오른쪽에 패널이고, 하단에도 프로퍼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하단도 패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림이버 작업을 할 적에는요, 맨 아래쪽에 프로퍼티스라는 패널을 보면서 작업할 때가 한80% 정도 하단을 계속 보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로컬 사이트를 설정을 파트 1로 해놨기 때문에 파트 1 속에 들어갈 거고요. 로컬 사이트를 혹시 다른 데로 세팅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열어서 파트 1이라고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로컬 사이트 정의하기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파일의 뉴 눌러야 되겠죠? 컨트롤 N 눌러도 돼요. 새 문서 설정을 한번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블랭크 페이지 HTML 레이아웃은 none 해놓고요. 도큐먼트 타입, 이 도큐먼트 타입, 문서 형식을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기존에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XHTML 1.0 트랜지셔널 방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었어요. 현재까지 이제 웹표준 중에서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웹표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XHTML 1.0 트랜지셔널이고요. XHTML은 HTML과 XML 언어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XHTML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웹표준인데, 물론 여기서 보면은 그냥 HTML 4.0부터 밑에 모바일까지 다 웹표준이긴 하고요. 작업을 할때 환경에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다 웹표준인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요즘 HTML 5도 많이 뜨고 있고요. 현재 이제 요즘 보니까 구글,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을 다시 바꿔서 HTML 5 방식으로 코딩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X자가 빠지는 거죠. 그죠? X자가 빠지고 HTML 4.0이 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HTML 4.01 트랜지셔널로 작업을 할게요. 이거 누르겠습니다. Create 눌렀어요. 자,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화면에 보시면은, 자, 이 스크린 펜을 제가 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코드가 있고요. 코드 뷰, 스플릿 뷰, 디자인 뷰 화면이고요. 스플릿 뷰 같은 경우는 반반, 분할하다라는 뜻이죠. 스플릿가. 그래서 코드 보는 부분과 디자인 보는 부분을 분할해서 보여주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서 작업했다가 코드로 확인하는 방식이 편한데, 또 사람 따라서는 스플릿으로 작업하는 걸 편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스플릿으로 작업을 할 적에는 코드로 타자를 쳤잖아요? 그럼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어떻게 화면에 나오냐면, 자, 스플릿으로 분할해서 작업할 적에는 타자를 쳤잖아요? 그럼 여기 부분이 있죠? 여기 부분을 한번 클릭이 뭔지 아시죠? 한번 클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면이 계속 하얗게 나오거든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여기 세 가지 다 섞어서 쓰겠지만은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고요. 지금 코드 화면을 보면, 우리가 새 문서 설정을 할 적에 이렇게 세팅을 아까 HTML 4.01 트랜지셔널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줄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웹 문서를 지금 할 거다라고 첫 번째 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명세 표시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게 붙어 있어요. 이게 웹표준 방식 중에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오른쪽도 패널인데요. 우리 그 포토샵이랑 똑같이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삼각형 같이 생긴 거두개 있죠? 그거 눌러도 되고요. 그거 눌러도 되고 아이콘일 경우에는 경계 라인이 뭔지 아시죠? 경계 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아이콘 이렇게 이름까지 확인하면서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코드로 타자 칠 적에는 이거를 집어넣고 하는 편이고요. 디자인 할 적에는 펼쳐놓고 하는 편인데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요. 다시 디자인 화면, 디자인 뷰로 왔는데요. 저장을 해야 돼요. 드림이버는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드림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막 작업하지 말고요. 특히 그 GTK 시험 볼때 마찬가지예요. 저장하지 않고 막 작업하면요. 컴퓨터가 멈출 수도 있고 또 키보드가 먹통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경우는 그거는 그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뭐냐면 수시로 저장해야 되는 의무가 수험자에게 있어요. 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에 대해서 감독관이 보상해 줄수 없어요. 그 시간만큼 보상해 줄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장해야 되는 거는 수험자의 의무고요. 디자인할 때 드림위버든 뭐 플래시든 뭐 어떤 거든 간에 워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저장하는 걸 누가 보상을 해줄 거예요. 그죠? 저장 안 하고 컴퓨터 꺼진 거 누가 보상해 줘요? 그거는 자기가 의무로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파일명을 저장을 그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S예요. 그죠? 컨트롤 S. 자, 이거 누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정말로 저장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장 위치가 돼 있고요. 우리가 아까 로컬 사이트 정의를 해놨고 더군다나 여기가 그거로 돼 있잖아요. 그죠? 로컬 사이트가 여기 정의되어 있는 요 폴더 이게 폴더거든요. 요 폴더 이름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죠? 요 폴더 이름이 여기 적혀 있다. 이거 어디 어느 폴더에 파트 1이라는 폴더에 들어 있다라는 의미다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로컬 사이트를 정의해 놓지 않았으면 여기가 뭐내 컴퓨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노출돼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자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떠 있고요. 파일 이름은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안 보이니까 메모장으로 적어볼게요. 스토리 1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토리 1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스토리 1. 자, 이렇게 해주면은요, 밑에 파일 형식이 올 도큐먼트인데, 문서 형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가로수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에디트에 보면요, 에디트의 프리퍼런스에, 그죠? 에디트의 프리퍼런스에 뉴 도큐먼트라는 카테고리 부분에서 설정을 해줬다. 그것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새 문서 저장하는 거 어저께 작업한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장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스토리 1이라고 이렇게 그죠? 나와 있고요. 작업하다가 여러분이 그 디자인 작업을 하다가 저장을 혹시 빼먹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요. 스토리 1.html이라는 그 문서의 이름이잖아요. 그 옆에 아스테리크라고 부르나? 아스테리크? 별 표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 내가 저장하지 않고 작업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시고 컨트롤 S 하면 저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아스테리크 별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뭘부터 할 거냐면요. 자, 그 문서 이게 지금 스토리 1.html이라는 웹 문서에 뭐 예를 들면 배경색, 폰트 체, 폰트 크기, 폰트 색깔 이런 걸 설정하는 거를 문서 환경 설정이라고 불러요. 문서에 설정하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에 메뉴 있죠? 메뉴에서 Modify에서 Properties를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래쪽 그 아래쪽에 패널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프로퍼티스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페이지 프로퍼티스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누를게요. 자, 페이지 폰트 부분이 여기서 카테고리가 어피어런스 CSS 작업 중인 거 기억하시고요. 자, 페이지 폰트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네, 뭔가 누르시고 사이즈 같은 경우도 사이즈 같은 경우도 한 15픽셀 할까? 약간 클 거예요. 15픽셀. 네, 시원시원하게 하려고. 이게 여기 보면 여기 단위인데 단위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세밀한 단위가 픽셀이에요. 예, 웹 디자인 할 때는 가장 세밀한 그 단위가 픽셀이라 픽셀로 꼭 픽셀로 하는 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픽셀로 해보자 하는 거고요. 또 이것도 얘기한 적 있죠. 어저께 얘기한 적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로 이 문서를 인터넷에 올릴 적에는요. 인터넷에 접속해서 우리의 웹 문서를 들어간 누군가가 그 자기의 컴퓨터에 요 폰트가 자기 시스템에 깔려 있지 않으면 아마 굴림체로 보여줄 거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굴림체로 보여줄 거고 그런 부분은 코드상에서 그 작업하 제대로 보여주게 하려면은 접속하는 사람의 폰트가 없다 하더라도 제대로 보여주게 하려면은 그 서버라 그러죠? 그 여기 그 호스팅 하는 거 서버상에 그 폰트를 올려놓고 코드상에 경로를 적어줘야지 제대로 보일 거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사이즈까지 했고 그 글자 색깔 글자 색깔은요 글자 색깔은 흰색 한번 해볼까 봐요. 여기 보면 이쪽에 흰색 있죠? 네, 글자색은 이쪽에 흰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여기에 파란색 부분 있죠? 흰색 옆에 그 그라데이션 그레이스케일 그라데이션 옆에 예, 파란색 쪽에 그라디언트 이쪽에서 009 이렇게 마우스 대보면 나오죠? 숫자가 009라는 거 작업을 할게요. 예, 네, 그죠? 이게 그 이렇게 샵하고 009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마진 부분인데요. 예, 이 부분은 마진 부분인데 예, 마진 부분 왜 이래지? 예, 마진 부분은 레프트 마진이 0 그러니까 왼쪽에 딱 들러붙게 디자인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위에도 딱 달라붙게 문서에 접근해서 디자인하고 싶다면 탑 마진도 0 그래서 레프트 마진 0 탑 마진 0 그렇게 작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타이틀 부분 있죠. 타이틀 부분을 여기서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타자 칠 수도 있지만 여기 누르면요 그것도 똑같거든요. 타이틀 여기 영어 보이시죠? 눌러보세요. 타이틀 인코딩 돼 있죠? 예, 누르시고요. 여기서 타자를 치면 여기에도 타자가 그 글자가 들어가고 코드단 아까 코드단 보셨죠? 코드 부쪽에도 그 글자가 들어갈 텐데요. 뭐라고 적는지 제가 메모장으로 큼지막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글로 적어도 돼요. 이 부분은 미야자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야자키 하야오 최근에 몇 개월 전에 바람이 분다라는 애니메이션 있죠?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그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그 뭐 토토로라든지 뭐 저기 마녀 배달부 키키 어서오세요. 마녀 배달부 키키라든지 많은 그 애니메이션 아주 거장이시죠? 일본의 애니메이션 거장이시고요. 뭐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는 그 애니메이션 그 제작한 것 때문에 우리 한국 측에서 굉장히 뭐 초기에는 붕괴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영화를 다 보고 다시 얘기하자 그랬는데 이제 저도 영화를 실제적으로 극장 가서 봤는데 그렇게 그 우익적인 느낌은 조금 덜 받았어요. 개인적인 인간적인 면을 그렸던 것 같아요.
자, 미야자키 하요라고 여기다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독 타입은 아까 우리가 문서 설정할 때 HTML 4.0을 트랜지션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인코딩 유니코드 UTF-8은 지금 HTML5 방식으로 이제 나중에 작업을 하게 되면 그 거기서 권고하는 인코딩 방식이 있어요. 권고하는 인코딩 방식이 UTF-8이고요. 그다음에 현재에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다국어 언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아주 대표적인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만질 필요 없고요. 자, 어플라이 한번 해볼까요? 어플라이. 오케이. 자, 지금부터 작업하면 아마 그런 작업이 하얀 글자가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 작업을 하면요. 자, 녹화 끄겠습니다.